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톱마스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락과 R&B로 다양한 장르를 다뤄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장르죠. 사실은 가장 많이 하게 될 장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코딩 전용 기타를 치게 되다 보면은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장르. 그리고 이 장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션으로서의 이제 실력이 판가름이 나는 그런 장르 바로 발라드입니다. 네네. 그냥 우리가 흔히 남악 발라드라고 하는 날 발라드. 정말 뻔한 코드 진행이지만 그만큼 그 잘 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뻔한 코드 진행이기 때문에 뻔하지 않게 양념을 잘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 스트럼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백킹 들어가고 일렉 이제 뭐 아르페지오 라인으로 위쪽을 이제 또 예쁘게 꾸며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되게 엄청 재미없고 그 틀에 박힌 연주가 나오기 십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톤도 잘 고르셔야 하고 연주도 굉장히 그때그때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쉽지만 어려운 장르 바로 발라드입니다. 맞아요. 근데 발라드는 그 특히 뭐 백킹톤도 백킹톤인데 그 위쪽에서 치는 그 아르페지오 그 라인들 벨톤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하고 엄청 세련된 느낌의 발라드가 되기도 하고 블루지하고 그죠. 엄청 몽환적인 느낌의 발라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쪽에 볼륨 많이 줄이긴 하지만 그 백킹도 그 기타리스트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시원하고 하이게인의 백킹을 그죠. 까시는 디소션 분들이 있고 디소션 백킹이 있고 오버로드로 크런치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미들뻑뻑하게 해갖고 그렇게 그냥 질감으로 승부하는 그런 백킹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막 프론트 픽업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런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시는 감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코드 진행을 간단히 전형적인 걸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발라드 녹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프리셋 몇 번째쯤에서 사운드를 골라주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7번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지금 클린 머신이네요. 네, 뭐 딱히 만지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기죠? 네. 우와, 만지지 않았는데 이게 딱 그거죠. 4단에 특화된 벨톤. 그렇죠. 야, 안 만졌는데 이런 소리면 진짜 프리셋 투어 가는 맛이 납니다. 그쵸. 좋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 뭐 다 걸려 있고요. 트레몰로도 아주 맛깔나게 들어가 있네요. 그쵸. 코러스도 있고요. 가볼게요. 네, 전형적인 벨톤의 4단 네. 클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일단 드라이브 백킹 가볼까요? 네. 드라이브 톤 좀 하나 좀 찾아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맥시머스 트윈 트윈 리버브를 이용한 톤입니다. 좋네요. 진짜 팬더 트윈 리버브 딱 있고 되게 빈티지한데 네. 한번 묻혀보죠.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볼륨 페달이 없는 볼륨 페달이 없어가지고 세한 오른손 컨트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세련된 4단 클린에다가 빈티지한 트윈 리버브의 드라이브를 먹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조합이 참신하네요. 특이하긴 하죠. 네. 특이하긴 한데 뭐 재밌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라드에서 이제 감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솔로 라인 톤 하나 해볼까요? 네, 이번에 톤을 좀 민호형이랑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 톤 remains the same. Same. 네. Same이라는 톤인데 54번에서 저희가 기본 앰프에다가 오버드라이브와 리버브 딜레이까지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가볼게요. 아이 톤 좋네요. 네. 네. 잘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역시 다 짬바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맨날 했던 또. 네. 뭐 엄청나게 좋은 톤이다 뭐 아니다 뭐 그거를 기준으로 잡을 수 없겠지만 이게 잘 묻습니다. 톤 마스터가 이런 소리가 잘 난다. 그렇습니다. 네, 집중하시면 좋겠죠. 마음 같아서 여기도 어쿠스틱도 후딱 치고 싶은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휴. 네, 이번에도 기타만 네. 한번 쑥 들어보죠. 발라드의 전형적인 그런 사운드들. 좋습니다. 네. 이게 발라드까지도 뭐 그냥 프리셋만 가지고도 뚝딱뚝딱 만들어낼 그러니까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잡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지금 작동법이라든가 우리가 화면 시창에서 보여지는 이 직관성이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어렵게 느낄 것이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주실에서 팬더 앰프 만지면서 우리가 저기 톤을 잡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합격 아날로그 보드 그런 느낌이랑 오히려 좀 더 흡사하다 진짜. 흡사하고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뭐 전혀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소리도 굉장히 근데 물론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대단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좀 더 빈티지한 성향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코드 콜텍스가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연주자로 하여금 오는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앰프에다가 연주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연주자들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내가 디지털 장비를 치면서 약간 좀 아, 좋긴 한데 약간 좀 포기하면서 치는 것도 좀 있고 예, 뭐 또 신이 좀 안 난다 좀 그런 것들이 톤마스터에서는 좀 많이 가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톤마스터 그 쿼드 코텍스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추가로 구입하신 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팬더 발라드 팬발 팬발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톤을 좀 디테일하게 잡는 네, 아예 처음부터 잡아보죠. 네, 처음부터 맨 땅에서부터 잡는 그리고 아예 극단적인 뭐 젠트라든가 이런 류의 아니면 뭐 펑크 뭐 얼터 그죠. 막 이런 아주 특이한 느낌의 장르의 곡들을 한번 톤마스터로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죠. 뭐 톤마스터로 펑크 그리고 이제 뭐 형이 아까 말씀한 얼터락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젠트는 이제 아마 마토 씨가 해주실 거고 그리고 뭐 재즈 약간 뭐 엄청나게는 아니 보사노바 정도 같은 네. 왜냐하면 그게 또 팝에도 많이 쓰이니까 그렇죠. 그런 종류들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 난리가 났는지 저희가 너무 잘 이해를 하는 세 시간이었고요. 네, 네 앞으로 그 쿼드 코어텍스와 아주 명진검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 제일 재밌죠. 왜냐면 둘 다 좋으니까 맞아요. 아무나 이겨라입니다. 아무나 이겨라. 그럼 우리는 좋아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면서 계속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우린 더 좋죠. 그렇죠. 펌웨어도 그렇고 그 각쪽 그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더 좋은 톤 막 만들려고 또 경쟁이 붙으면 어쨌든 둘 다 더 좋아진다.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 난리 난 출시 전부터 정말 많은 기대와 화제를 끌어모았던 펜더의 톤마스터와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층적이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